국회가 키우고 대통령이 선택한 가평의 일꾼, 호촌의 아들, 호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평 호촌은 새로운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가평 호촌 주민 여러분, 저 호촌에는 근본 있는 책임 정치를 약속합니다. 저 호촌에는 경험이 다르고 실력이 다릅니다. 저는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4대 국회를 경험하며 정무 감각과 정책 기획 능력을 키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풍부한 인맥과 탄탄한 실력을 쌓았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동공천 가능성을 지금부터 끊어내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공천 헌금과는 결별하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우리 가평호촌이 더 크게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먼저 낡은 규제를 뚫어내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낡은 규제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암덩어리입니다. 수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평호촌의 광활한 땅과 아름다운 강줄기는 각종 족쇄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GTX-C와 연계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GTX-B의 가평 연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호촌 고속도로는 향후 세종시까지 연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호촌 화도 구간도 개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촌 가평, 가평 호촌과 꼼꼼하게 연결하겠습니다. 주거안전, 삶의 질 향상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가평 지역의 군 유휴 부지를 이용한 임대 아파트 건설도 정부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수도권 제1 관광지 시대를 열어 지역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가평 천년 백회 사업, 자라섬 남성 건강특구, 레일바이크, 꽃띠 프랑스, 아침굴 수목원, 호명산 호수, 해돋이명소, 가평 군합산, 유명산 주영민, 연인산 놀이공원, 카페거리, 닭갈비거리, 전통주, 전통시장, 모두 우리 가평의 고백들입니다. 국회가 키우고 대통령이 선택한 호촌의 아들, 가평의 일꾼, 저 호촌회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에게 힘이 되는 큰 정치, 가평 호촌의 차별 없는 지역 발전을 위해 호촌회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규제를 풀어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법안을 가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가령 수도권 규제를 풀기 위해서 일정 존을 만들어서 정비발전 지구로 묶어가지고 그 부분은 규제를 다 풀자 이런 법안도 있고요. 이 법안은 역대 정부에서 몇 번이나 나왔었어요. 근데 어떤 그 존을 풀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주민들도 더 들어올 수 있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비수도권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거를 찬성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 개정이 지금도 그냥 계속 답보 상태에 있어요. 있고 또 법안 개정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시행령을 가지고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해서 시행령을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반대가 너무 심해서 원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한 번에 수도권 규제나 이런 걸 풀게 되면 또 똑같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갈등으로 또 야기가 될 것 같으니 그러면 조금 일정 부분만 먼저 구멍을 조금 좀 내서 확대시키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획발전특구라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이 기획발전특구는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기획발전특구하고 교육특구하고 두 가지가 핵심적인 정책인데 이 특구 두 개를 조성을 해서 원래대로 하면은 비수도권을 겨냥을 해서 하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하고 접경 지역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가평, 호천, 또 뭐 연천, 뭐 이런 한 8개 정도 되는 지역이
요 기획발전 특구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가평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신청을 하고 경기도에 신청을 하고 경기도에서 뭐 다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할 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규제도 좀 풀리고 조세 관련된 것도 조금 풀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있고요. 다른 그 규제와 관련된 것들, 특히 이제 물규제 같은 것들은 지금 이제 시대가 21세기이잖아요. 시대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물 처리 기술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데, 옛날 사고를 가지고 여기는 물을 먹는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고 특별구역이고 하니까 규제를 조금 더 강하게 하죠. 이건 지금 저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과 그러니까 물처리 기술이죠. 그것과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은 강을 마주 보고 있는데 저쪽은 규제가 있고 좀 규제가 없는 지역도 있어요. 이건 좀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이걸 저는 다시 국회에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이걸 제가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제 다른 쪽에서 또 반대할 겁니다. 네, 반대할 건데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좀 있으세요. 그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공통된 지역 현안들이 있니? 뭐 광주가 됐건, 여주가 됐건, 양평이 됐건, 그분들하고 연대해서 뜻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정치력을 모아나가겠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소멸. 인구소멸은 이거 규제에 관련된 것부터 풀고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으려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복합적인 조건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교육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의료시설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주거 문화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다 구성이 되어 돼요. 예산이 필요한데, 인구 소멸과 관련된 그 예산이 저쪽 행정안전부에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인구 감소 지역에 배정되고 있는 그 기금 예산을 그냥 지역 현안이나 민원청이 하는 예산으로 막 쓰면 안 돼요. 인구 감소에 해당되는 예산을 써야죠. 그래서 그것도 저는 조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현안들. 이 문제를 다 풀려면 결국에는 모든 상임위에서 다 영향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의료시설은 보건복지위에서 해야 되고요. 기업이, 큰 기업, 대기업은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규제가 있으니 대기업이 들을 수 없죠. 우리 언론인들도 없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또 제가 산자부나 중소벤처부하고 상의 좀 해야 됩니다. 뭐 전통시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교육 문제는 교육위하고 해결을 해야 되고 교육부하고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전 부처에 전 상임위를 다 제가 다 체크하면서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상임위 하나를 가지고 아까 오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임위 어디로 가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상임위 어디로 가서 그 상임위만 일을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임위에서 제가 그 상임위에 해당되지 않아도 어떤 상임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어떤 부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경험은 제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제가 거기서 일을 해본 경험이 또 있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어떤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경력을 다 보관할 생각입니다. 그 접경 지역의 가평이 포함되는 그 현안은 제가 가평 단기 전부터 대통령실에 있을 때부터도 저한테 문의 주시고 말씀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너무 티내고 나가서 하면 안 되니까 왜냐면 이게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접경 지역들이 쭉 있잖아요. 강원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고향 같은 데도 접경 지역이에요. 고향 우리가 일산이 있어도 너무 잘 살고 있는 지역인데도 거기는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요. 이런 지역들이 쭉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매년 받는 돈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평이 더 들어오고 속초가 들어오게 되면 받아야 할 돈이 줄어드는 거죠. 먹어야 할 파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좀 생깁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잘 불평 불만 없이 잘 처리를 해야 하는가, 이것도 정부의 역할이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서 그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최춘식 위원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뭐 법안도 발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관심이 너무 많으시고 손태훈 교수님께서도 이것 때문에 여러 차례 중앙정부하고도 뭐 소통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저대로 저도 소통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어디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또 아마 분명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거는요, 일단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뚜껑 열어봐야 되고요. 일단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는 민주당 후보가 이제 강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그 민주당 후보가 일을 잘하셔요. 그 박유 후보께서, 전 시장께서 실력도 좋으시고 일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평가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쪽의 후보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는 지금 경쟁 중이죠. 경쟁 중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지금 한 명만 나왔고요. 우리는 여러 경력을 갖고 있고 또 나이도 많은 분도 계시고 적은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 편에서 봤을 때는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많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 더 다채롭고 훨씬 더 경쟁력이 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경쟁력이 더 쌓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상이 이렇게 오래갈 거라고 저는 안 봐요. 저 나름대로 저도 자신이 좀 있고요. 우리 같이 저 경쟁하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도 모두 쟁쟁한 후보들이기 때문에 경쟁하면서 서로 너무 싫어 효과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천 이 지역구 통합에서 복합, 그러니까 복합선거구 들어오는 말씀 주셨는데, 연천이 들어오면은 연천이 보수 지역이니까 좀 보수 정당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좀 주셨어요. 근데 진짜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 정당이 열심히 잘 해야 할 상황이지, 그리고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잘 드려야 할 상황이지, 가평은 어떤 성향이야, 포천은 어떤 성향이야, 연천은 어떤 성향이야, 그래서 우리가 좀 유리하지 않겠어? 이거는 저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봐요. 그냥 후보자들도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잘 내놓는 게, 그리고 선거를 치르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빨리빨리 풀어드리는 게 저는 해야 할 도리라고 봅니다.